그 첫째 조건으로 내세우는 거가 있을 거고 여자가 첫째 조건으로 내세우는 거는 뭐가 있을까? 사람마다 다르지만 남자들이 능력이 많고 뭐 모든 조건이 좋은 분일수록 여성분들 어려서 출산할 수 있는 여성 그런 걸 원해요. 그래서 그럼 여자들이 바라는 남자의 또 조건은 아무래도 뭐 경제력? 저한테 와서는 다들 그래요. 저는요 성격 좋은 사람 해달라고 그래놓고서 나중에는 따지고 다 따집니다. 아주 뭐 키는 얼마 돼야지 된다. 뭐 학교는 스카이 뭐 5개 대학 안에 들어가야지 된다. 아파트는 뭐 죽어도 몇 평 정도는 해는 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점점 커져요.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 못 해요. 그럼 제가 그런 사람 막 뭐라 하거든요. 제가 요즘 뭔 옛날 같지 않고 재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아, 많이 들었죠. 이 저기 회원수는 정말 미혼이 몇 배로 많아요. 재혼이 숫자가 적은데도 이루어지는 확률은 재혼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한번 힘든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웬만하면 신중히 생각해서 많이 안 보고 이제 웬만하면 꼭 하려고 하는 분들이라 그래서 저도 이 일을 하는데 정말 신중하게 해드리거든요. 제가 이거를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저희 오빠가 실연당해가지고 너무 괴로워하는 오빠를 보고 내가 오빠를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시켜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왜냐하면 오빠가 5남매에 과수원을 하는데 되게 일이 많은데 교사였어요. 너무나도 힘들게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편지가 왔어요. 소인이 안 찍힌. 제가 살짝 뜯어봤더니 제자가 선생님을 좋아하는데 막 그런 괴로운 그 편지가 있어요. 옛날에는 총각 선생님들 되게 나이가 어렸어요. 젊고. 근데 한 7살 차이 정도 나는데 주변 다 수소문해서 찾아가서 그분한테 정말 오빠를 사랑하냐. 오빠를 사랑하시는 제가 주선을 하겠다. 아, 그때부터 시작이야. 그게. 네, 그래서 결혼을 시켜서 올케가 됐어요. 결혼을 시켜서 올케가 됐어요. 그분이. 아, 네네. 그게 첫 결혼식 성사시킨 거예요. 결혼식 성사시킨 거예요.